오늘은 요엘서를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선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기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고 또 어디서 회복하실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상황과 어떻게 적용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좀 보실까요? 1절. 보라. 우리말에는 그냥 보라라고 좀 시작을 했는데 그 원문에는 왜냐하면 또는 그래서 보라. 그러니까 앞에 어떤 예고의 메시지의 이제 결과물을 3장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그래서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주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뭘 부어주시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녀 노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구분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온전한 회복을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구한 회복을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 보라 그날 곧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됐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 일으키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가가 이제 오늘 2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네, 여기 세 가지가 소개되죠. 첫째, 어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그들을 심문하겠다 또는 심판하겠다 그 뜻이에요. 왜? 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흩어버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땅은 나누어지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명칭이 무슨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굳이 인용을 하면서까지 이 지명을, 이름을, 어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채용하고 인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황을,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시간여행을 떠나서 앞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 역대하 20장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맞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기까지만 끊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그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훨씬 이전의 어떤 역사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때 유다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매우 긴급한 보고가 접수가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동쪽 사해를 넘어서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다른 부족과 합해서 거대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민족을 먹으려고 지금 코앞에까지 닥쳐져 있습니다. 이런 위급하고 긴박한 보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 플러스 사바트, 사바트라는 말은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맞물려 풀어놓자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 되는 거 하니?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게 왕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그 보고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고 시대적 위기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방금 읽었던 역대하 20장 1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죠? 요엘 선지자에게 임해서 또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예언했어요.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필요한 정서일까요? 불필요한 정서일까요? 예?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 가져서는 안 돼? 맞나요? 아니에요. 죄에 빠져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생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 중에 존 번연의 경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존 번연이 직접 쓴 책은 아닌데 존 번연의 신앙의 형성 과정을 다른 학자들이 그의 자료를 쭉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쓴 분 아시죠? 존 번연의 신앙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내면적 정서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분의 경외함. 경외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좀 볼까요? 이 본문을 잠재하고 야곱이 잠이 깨요. 그럼 루스라는 땅의 한 산 중턱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에 하나님의 이상을 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두려움은 무슨 호러물이나 봐야 두려움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경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인물이 있었죠? 이사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앉아 시대가 모두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절망에 탄식을 쏟아낼 즈음에 홀로 성소에 들어앉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경이로움 앞에 이상 앞에 서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토해냈던 그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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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상 앞에 섰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자기가 찬란히 자랑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냥 썩은 천조각에 불과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이 뭡니까?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요.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뀐 겁니까? 경외함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존 번연의 신앙을 형성했던 중요한 내면적 회로입니다. 회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없을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 겁니까? 승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 세대들이 요즘도 힘겨울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있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되었고 내 노래 되었고 할렐루야. 모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되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복된 11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보자고요. 다시 역대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묶여 두려움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쟁의 전선을 기초를 바꿔줘요. 이 전쟁은 규모나 크기나 무기에 승패가 있지 않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유사한 발언을 했던 일찍이 선왕이 한 분 있었죠.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는 엘라 골짜기에 갔다가 얼떨결에 그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군대를 봐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서 맨몸으로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갈했던 선포가 뭐예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군대로 명하셨죠?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어 던졌던 선포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규모나 크기나
세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고목나무 쓰러지듯 쓰러뜨립니다. 말이 돼요? 그 말은 다윗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야, 그걸 어떻게 던져가지고 맞췄을까? 골리앗이 얼마나 자이언트였습니까? 그러니까 맞히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역으로. 거기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크니 두려운 게 아니라 크니 얼마나 마치기 좋아요. 마찬가지 지금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11월에 여러분들이 맞이할 이 설레이는 한 달도 이런 원칙과 기준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속지 마시고 크기에 속지 마시고 규모에 속지 마시고 세력에 겁먹지 마세요. 자, 다음 주를 한번 보십시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제 내일 만납니다. 적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들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또 이와 방불한 적들을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칼을 갈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겁먹지 말고 그들을 향해 나가는 일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믿습니까? 뭐 우리가 먼 미래까지 그렇게 굳이 뭐 통계와 분석을 동원해 가지고 예측할 필요도 없고 맞지도 않아요. 요즘 그 30대 CEO가 설립한 그 마켓 뭐뭐 회사가 있죠. 그 CEO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철칙이 뭐냐 하면 하루에 한 가지씩 닥쳐진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래요. 하루에 한 가지씩 닥쳐진 일을 풀어가는 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렇게 촉망받는 회사로 발전을 하더라. 그 얘기를. 간단한 말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꾸준히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난제가 치워지더라는 거죠. 우린 나가야 돼요. 안 나가고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은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위대함을 찬양받으시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나가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하나님이 무슨 맛으로 사냐 말이에요. 밥을 해놨으면 그걸 자녀들이 정말 짭짭거리면서 맛있게 먹는 걸 보여야 밥한 엄마가 흥이 날 거 아니에요. 기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 다 차려놓고 가서 맛을 봐라. 이게 어떤지 했는데도 밥상에도 안 앉으면 그런 고얀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이 똑같은 거예요. 가서 너희 싸울 거 없다. 밥은 내가 다 해놨다. 가서 너희가 맛만 봐라, 맛만. 그것도 안 해.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좀 길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백성들이 나갔어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우리 아까 특송 가사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은 전략에, 무기에, 군대에, 숫자에 승패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모든 전쟁은 그분을 신뢰하는 싸움이지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규모나 크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전쟁은 그분을 신뢰하는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우리 남은 두 달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십시다. 의지하십시다. 그게 능력이에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는 장면인지 아십니까? 뭐 찬양하는데 왜 웃기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제일 먼저 행렬의 조직 앞에 뭘 세웠어요? 찬양대를 먼저 세웠어요. 찬양대를. 찬양이라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가슴이 터치도록 흥겨움으로 폭발하는 음악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믿고 뭘 먼저 선포하는 겁니까? 그 승리의 선포의 또 다른 표현이 찬양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겹거나 어둡거나 공고할 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들려오는 것들로 짓눌릴 때 뭘 해야 돼요? 찬양하세요. 목이 터져라 찬양하지 마시고 가슴이 터져라 찬양하세요.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찬양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 또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찬양은 자기의 어떤 간증이 담기고 고백이 담기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좋은데 더 명징스러운 정확한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경이로움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둠의 구석구석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도록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 찬양대를 앞에 세워버려요. 다음 줄을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다음 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 망하는지 아세요?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죽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아요. 적들끼리. 우리 다음 절을 볼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보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주민들을 쳐, 이게 다 연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물고 죽이는 거예요.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였더라. 그 다음 건너뛰어서 우리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거 손댈 게 있어요 없어요? 손댈 거 없이 해놨어요. 지들끼리 물고 죽여가지고.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이제 뭐하러 여기 온 겁니까? 뭐하러 온 건지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사흘 동안을 보물들 거둬드리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 브라가라는 말은 아마 후대에 붙여진 별칭 같아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뭐한지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뭐라 일컬었더라?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풋노트에 보시면 이 브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노래하다, 그분을 찬양하다, 그분을 송축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브라가 골짜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무슨 골짜기죠? 여호사밧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가 됐어요? 심판의 골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됐어요? 브라가 골짜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삶이라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브라가 골짜기로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브라가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분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원리를 따라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11월을 맞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큰 사는 삶의 힘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